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 발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가 의무 편입해야 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신주가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향후 이들 물량 소화 과정에서 주가 희석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내 기업의 신규 전환사채 발행액은 4,546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발행기업 입장에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조건인 제로금리 전환사채 발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 주방가구 업체 자이글은 제로금리로 14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전문기업 텔레필드와 건축자재 전문기업 윈하이텍 역시 제로금리로 전환사채 발행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 전환사채 발행이 잇따르는 배경엔 코스닥 벤처펀드가 있습니다. 현재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는 펀드 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전환사채 등에 투자해야 기업 공개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입장에선 변동성이 큰 주식보단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전환사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신규 사업 투자 등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규모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발행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발행기업이 원하는 투자자에게 전환사채 일부를 넘기거나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리픽싱 조건을 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돈이 굉장히 많아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이제 새로운 사업 분야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워낙 그 질이 좋은 돈이어서 그 기업들도 요청하고 이처럼 코스닥 벤처 펀드를 앞세워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 발행이 크게 늘고 있지만 투자 시 유익점 역시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제로금리인 만큼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언제든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물량 부담에 따른 주가 희석 요인이 돼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떨어져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수익률 측면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CB 발행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서 CB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수익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죠. 코스닥 벤처펀드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아 신성장 동력 마련에 나선 상장사들. 하지만 일부 부실기업도 손쉽게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자금 사용 용도와 기업 실적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